현우 선생, 김갑수 씨. 네. 아, 오른쪽부터. 네. 화목한 가정의 부녀처럼. 네. 7년 만에 다시 부녀로 만나 열연하신 두 분. 영화 공범에서 아빠 순만 역할을 맡았습니다. 범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아빠예요. 우리의 전형적인 좋은 아빠 순만을 맡았습니다. 손혜진 씨 얘기처럼 정말 시나리오가 좋았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라는 것이 오히려 더 끌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혜진 씨하고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기회,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다. 네. 라는 것이 또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죠. 네.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여배우들의 아빠 역할을 하시면서 다른 여배우들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그 배우들이랑 또 작품 하실 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역시 솔직하세요. 네. 딸의 의심이 결국은 점점 둘의 관계,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녀 간의 관계를 점점 비극적으로 몰고 간다. 의심이. 그랬을 때, 야,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 어떻게 결백을 주장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화를 내야 되나? 아니면 막 울어야 되나? 아니면 어디로 가버려야 되나? 등등 뭐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죠. 그렇군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촬영이었다. 그렇죠. 네.